안녕하세요, 김나혜입니다.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자대살, 자대살이라는 제목이고요. 자네 대바늘 살짝 베어볼 텐가라는 제목이에요. 코바늘은 빡세게 하고 왜 대바늘은 살살이에요?라고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바늘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바늘이 사실 코바늘보다는 제 기준에 훨씬 어렵기 때문에 살짝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대살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미천한 제 지식을 여러분들께 그나마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죠. 자대살.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바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그냥 뜨개질 바늘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알고 쓰시면 조금 더 쉽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크게 이 대바늘이라는 게 부르는 명칭이 되게 많아요. 대바늘, 줄바늘, 뭐 막대바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줄바늘과 막대바늘을 통칭해서 대바늘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줄바늘이건 막대바늘이건 대바늘이건 그냥 하나로 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중에 첫 번째 막대바늘은 짜잔! 외국의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막대바늘입니다. 이 막대바늘은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막대바늘로 이렇게 뜨개질을 이렇게 영화에서 막 뜨잖아요. 이렇게 뜨면 장점. 처음과 끝의 두께가 동일하기 때문에 뜨개질을 떴을 때이 모양, 이 모양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고르게 떠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줄바늘보다는 조금 더 고르고 이쁜 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막대바늘은. 근데 단점은, 물론 막대바늘을 이렇게 사람마다 성향마다 틀려요. 여러분들의 성향과 취향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람 성향마다 틀려요. 저는 막대바늘을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특수한 경우에 제 필요에 의해서만 막대바늘을 쓰는데, 막대바늘을 선호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좀 편하게 누워서 뜨는 편이거든요. 근데 누워서 뜰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지 배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배에 걸려. 그래서 좀 배에 걸려서 저는 막대바늘을 그닥 선호하지 않고, 이 바늘 길이도 긴게 있고 짧은 게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막대바늘이라고 하고요. 뒤에가 막혀 있어서 실 편물이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원통으로 뜨거나 막 바늘 여러 개 쓰는 거할 때는 이렇게 막대가 뒤에 꽁지가 없는 이렇게 그냥 일반 막대기로 된 거를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 바늘을 구입하실 때뭐 할인마트인 다이소나 뭐 뜨개방에서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런 막대바늘이나 줄바늘, 막대바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1년이 넘었어요. 이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늘이 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젓가락처럼 끝을 잘 맞춰서 맞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벌어져서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뜨개질을 뜨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구입하실 때는 최대한 이 바늘이 휘지 않았나 눈으로 보고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서 건품을 다 해서 보내주실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잘 해주실 거예요. 초보자 분들의 경우 바늘을 좋은 걸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막대바늘은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 이제 줄바늘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형 바늘인데요. 보통 이제 시장이나 온라인 뭐 이런 데서 이제 500원, 1000원 정도 하는 바늘들, 다이소 바늘은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 약간 500원, 1000원 정도 하는 바늘들은 이 나무 부분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털 약간 거칠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나무 젓가락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에 마찰이 되게 잘 나는 그런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그렇게 비싼 실을 쓰는 것도 아닌데 아크릴 실을 썼을 때 보풀이 심하게 나고 실이 뜯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떠줘야, 조금 부드러워야 연습하기가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한 2,000원 정도 하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그 제품명 말하기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파고라는 FAGO 회사의 바늘 2,000원짜리는 굉장히 제가 아직도 저는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바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습을 하고 내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줄바늘을 쓰실 분들에 한해서 파고 거를 구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조립식으로도 나와요. 조립식으로는 이거는 되게 브랜드의 바늘인데요. 이렇게 되게 알록달록 이쁘죠. 이렇게 이쁜 바늘도 있고, 이거의 경우에는 나무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끌미끌 부드럽게 떠집니다. 그리고 얘는 조립을 할 수가 있어서 줄 길이를 바꾼다거나
엄청 긴 줄을 해서 2부를 뜬다거나 하는 그런 조립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게 나중에 이거 리뷰를 할 거긴 한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조립형 바늘은, 이 회사 거는 저는 제가 뜨는 힘에 의해서 자꾸 풀리더라고요. 아무리 꽁꽁해도. 그래서 이게 조립식 바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줄바늘 중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나무도 있어요. 두꺼운 실을 뜰 때는 두꺼운 바늘을 쓰셔야 되고요. 얇은 실을 뜰 때는 얇은 바늘을 쓰셔야 되고, 항상 여러분 바늘과 실의 사이즈는 비례해야 돼요. 나는 나 갖고 있는 실이 무슨 사이즈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라고 하실 텐데, 보통 실을 구입을 하실 때 권장 사이즈 바늘이 적혀 있습니다, 실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바늘을 구입하시면 되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바늘도 있고, 나무로 된 바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왕따시만한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고급형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건 뭐 비싸서 고급형이 아니고, 이렇게 이 바늘 부분이 알루미늄, 이렇게 가벼운 금속으로 된게 있어요. 이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줄이 굉장히 짧죠? 이거는 이제 스웨터의 목이라든지 아기 모자 혹은 장갑을 뜰 때는 이렇게 짧은 바늘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너 나는 긴 거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긴 것도 모자 뜨고 장갑 뜨고 다 합니다. 제 영상을 제가 그동안 찍어온 모든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바늘도 있습니다. 이런 바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금속 바늘도 줄일 길이가 여러 가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고급형 바늘인데요. 이제 이거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냥 일반 바늘처럼 보이죠? 나무도 뭐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 이 뜨개질을 뜰때 저가형 바늘과 이 고급형 바늘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저가형 바늘은 나무를 깎아서 여기 부분에 나무를 깎은 이 부분은 튜브로 본드로 칠해져 있고요. 이제 이 바늘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에 속에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죠.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자분들 고데기 있죠. 고데기가 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고데기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뜨개질을 뜰때 편물이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바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고급형을 쓰실 필요는 없고, 약간 파고 정도. 파고는 아직도 저도 쓰는 거기 때문에 파고를 하나 사두시면 쓰다가 망가지면 새로 사기에도 가격이 부담이 없고 하니까, 꼭 대바늘을 쓰실 때는 뭐내 취향, 나는 뭐가 좋다, 나는 뭐가 좋다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 이거 말고도 더욱 많은 다양한 브랜드 혹은 또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줄기, 다양한 두께의 바늘이 있지만,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금속으로 된 바늘은 조금 피해 주세요. 왜냐면 이 금속은 굉장히 부드럽게 떠지기 때문에 엄청 빨리 뜰 수가 있거든요. 엄청 빨리 뜰 수가 있는데 반면에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안 놓치려고 스팀을 자꾸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초보분들은 이런 금속 바늘은 피해 주시고, 완전 나는 엄청 빨리 뜬다 하시면 금속 바늘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속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굉장히 전 세계의 많은 니터분들이 금속 바늘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무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역시 마찬가지고 남들의 좋다고 해도 내 취향이 맞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것저것 써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사서 연습도 해보시고 많은 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바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은 여러분들, 바늘은 소개해드렸으니까 실은 여러분 알아서 편한 걸로, 저렴한 걸로 연습용 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주의사항, 실을 준비해주실 때는 너무 가느다란 실은 좀 피해주시고요. 또 너무 딱딱하거나 막 여름용 면사만 아니면 되니까요. 뭐 실에 대한 거는 또 다음 2탄에서 또 만나요. 그러면 드디어 시작된 자네 달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너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좀 흥사시설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자대살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